자, 인사부터 하죠. 셋, 넷. 원, 셋, 안녕하세요. 유튜브. 정말 MC다운 이런 MC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어때요? 오랜만이에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네. 변함없네. 네, 오늘 커밍된 주제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김수아, 내가 커밍된 것 같아. 오늘 커밍된 주제는 여러분이 앉아있잖아요. 네. 광석 퀴즈예요, 광석 퀴즈. 안 나. 그 옛날 동고동락에서 왔죠. 그렇죠. 옛날 예능 프로그램에 유명한 그런 분다. 퀴즈를 가장 많이 맞춘 팀한테는 네. 어마어마한 야식들 준비했습니다. 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이제 MSC를 찍고 이것저것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가지 짤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뭐? 저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여기 짤짤. 여기 쇼미 더 머니 그 자리 재민이 형 귀요미. 아 그리고 한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여러분이 네. 얼마나 모니터를 하는지 그러면 그때를 되돌아보고자 가장 반응이 핫했던 순간들로 망했다. 여러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아 모니터는 나 모니터 진짜 많이 했거든. 모니터는 여기서 팀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아, 내가 어느 팀 어느 팀. 근데 그 팀은 어떻게 정했나요? 이 팀이 이제 저희 회사 이제 매니저 형들 네.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이 투표하에 정해진. 아 그런 아, 그런 걸 투표도 했어. 야 이거 우리 몰래 스케이프 우리의 메인 보컬이자 예. 리더인 우리 유광이 형한테. 응. 아, 이거 봐. 전전성군이야. 아, 이게. 전전성군이야? 아니, 아니에요. 괜찮다. 이거 미션 받은 것 같은데? 야, 아, 답답해. 아, 답답해. 아. 돌돌 말린 종이를 수여합니다. 현식이! 오, 오, 오. 아, 뭐야, 이런 거. 야, 이런 거 나 안 했는데. 아,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우리의 메인 보컬이자 리더, 서은광! 어, 다시. 오. 오, 뭐야, 오, 물이 거센가봐. 아니, 이거 지렁이가 아니고. 뭐해, 뭐야? 아, 모르겠어. 물렁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비랭이. 당신은 잘생긴 팀입니다. 뭐 잘못 봤는데요? 당신은 잘생긴 팀입니다. 여기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 이유. 저기 뽑은 사람들의 이유도 이렇게 있어요. 아, 이유도 있어. 자, 일단 응원. 그렇게 많은 사람. 배우에도 무방하게 쉬워. 이야!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굴까? 뭐라고요? 눈만 빼고 표정이 씹어먹어줄게. 난 그냥 열심히 하는 서은광이 제일 미나. 야! 아니 이게 우리 열심히 하는 은광입니다. 이게 잘생긴 팀의 속하게 가장 영혼 없는 멘트 아니야 이게? 형은 너무 과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이 네. 그냥 미모의 정석이야. 매력이 점. 아 매력이 점. 아, 아니야 매력이 하고 점 찍은 거지. 아니 매력이 점. 이거 얼굴로 표현해 주세요. 점을 한 단어로. 자 매력이 점. 점. 자 그다음에 우리 현식이는 여기서 풀어줄까? 라디오 로고 좀 잘 만든다. 어 이런 이거 누굴까? 이건 숙소에서 빨개 벗고 나왔을 때. 까무잡잡한 몸에 탄탄한 볶음과 새롭게 한 하트와 함께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 모습에 남자인 나도 숨을 쉬지 못했죠. 자 이제 또 나눠드릴게요. 남은 세 우리 망명사 성재! 버퍼링 우리 마청 래퍼 이혜가. 아 진짜 이상하게 소개한 적이네.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하게 표현할 줄 알았어. 뭐야 이게? 식상하니까 나도 식상이 받아야지. 다시 해. 우리로 우리 마청이자 어머니가 기억할 래퍼 미력이야. 수고했어. 네, 고마워. 그럼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프네. 형 미국 스타일로 나와봐. 시카고의 아프네요. 네, 새해 나오면 열어봐주세요. 네. 더 잘생긴 아, 궁금한데. 야, 당신은 조금 더 잘생긴 팀. 아, 이럴 줄 알았어요.
맞았지 내가? 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당연한 결과지. 단결. 예. 와우. 표정이 굳었어요. 발생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조금 조금. 각 팀에서 각 팀에서 상야의 첫 번째 선수들을 이제 내보내주십니다. 상했어요. 저요. 오케이. 저는 저희는 상의 없이 하이로 나와요. 누가 형 할래? 나는 배재생님. 민혁이랑 배재생님 상의 없으니까 배재생님. 민혁이랑 가장 내가 많이 모니터를 하니까 배재생님. 민혁이랑 배재생님. 성격 좀 맞지 않아? 자 현식이 형. 얘, 얘만 자기가 찾아봐. 현식이 형. 어 현식이 토지 마. 토지 마. 아우 상의 여자가 상의 사랑하는 나의 여자 현식이 형. 자 우리 각자 포부 한 번씩 들어볼게요. 현식이 포부요? 응. 되게 못하다. 근데 잘 못해. 조심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 두개 형을 밀어볼 때. 포부! 성의 포부! 포부? 네. 게임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야 이거 얼굴 잘생겼으니까 봐주는 거지. 대박의 첫 번째 문제. 시작해보자. 아니 문제가 뭔데요? 문제는 이제 뭘 맞추는 거예요? 오 영상으로 나와? 나와. 아, 여기 있는 나도 좀 보자. 그냥 한 번만 딱 지나가줘. 자, 막 서은광, 이창섭, 물어도 돼 뮤비 비하인드에서 가사 틀린 횟수는? 와, 와. 1번 보기. 네. 예? 네. 네 번이겠지. 네 번이죠. 네 번이지 뭐. 네 번일까? 2번. 네 번. 네 번이네 일단. 일단 네 번인가 보네. 아, 난 보기를 끝까지 듣겠어. 뭔지 아는 사람 임자하냐? 떨어지게 죽겠네! 5번, 네 번. 정답이야! 정답! 당황했어. 맞아? 진짜 당황했어. 5번. 맞아? 정답이야. 5번. 4번. 우와. 자 이제 정확히 맞춘 성재가 야식을 고르도록 할게요. 어? 바로 그럼 3번 문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미쳤니? 2번 안 돼. 찾고 있어. 3번 문제 더비트 12편에서 현식이가 이룬이한테 뭐 찾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룬이가 한 대답은? 야 이룬이가 나왔네. 대박이다. 자 이거 붉은 구름한 거 아니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 저기요? 보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런 뭘 찾고 1번 내 여자친구. 내 여자친구. 2번 내 가방. 그거 내 정답일 거. 3번 말 것 같아. 내 치킨. 치킨 개. 4번 내 아 개와 고양이. 뭔지 알 것 같아. 5번 내 개 맛살. 개 맛살. 전 잘생긴 잘생김. 아 잘생김. 분이 6번 내 개념. 오! 오! 6번의 내 개념. 뭔 것 같아? 6번의 내 개념? 어떻게 땡! 아! 아까웠어 형. 아 야 진짜 유명하다. 풀면 뭐래지. 6번은 내 내 개 목걸이였어요. 내 개 목걸이야. 내 개 목걸이. 뭐야?
7번 7번도 있어? 7번 네 그러면 광수 어? 어? 7번 내 개념 설마 7번 내 개념 설마 7번 내 개념 7번 땡! 야! 7번 내 내 개념과 함께 그래서만 해 8번 내 아, 진짜 어렵다 개념 잘생긴 디메론 이루니 8번 내 개념 아, 8번 내 개념 정답! 아, 아니. 한 번! 야, 먹어볼래? 자, 족발! 자, 잘생긴 팀에서는 야식한 날 챙겨 족발을 가져가도록 괜찮아. 하겠습니다. 괜찮아, 형. 우리는 치는 님이 있어. 야, 치는 님. 창섭이가 공항 벌칙 때 입었던 캐릭터 의상 이름은? 잘생긴 서우와! 야, 귀! 아, 야, 야. 12번! 양천왕군! 아, 12번 양천왕군 정답! 성재가 1년 내내 시험 때도 없이 부르는 영화 OST 이름은? 차라리 마이클 잭슨의 굴럭을 따라하는 게 낫겠어. 굴럭, 베리 굴럭, 두유다. 날 떠날 간다면, 딱딱딱딱 뒷받던 만큼 넣었다. 꼭해맞게 이겼다. 아우! 민경훈 선배님이 부르는 굴럭. 굴럭! 자, 어. 비스트 선배님 노래를 부르기 위해 등장 아티스트는 몇 명 추천해? 더 잘생긴 이민혁 이민혁! 하나 자이언티 바비킴 나와 리정 마이클 잭슨 네 하동규 민경 이거 정답! 와! 왜 말도 안 되잖아 진짜 대박이야 민혁이 진짜 대박이었나 봐 진짜 와 대단합니다 네, 아, 더 잘생긴 팀의 승리! 나 동생들이 먹고 싶다는 거 볼게. 아, 나 알탕 한 먹고 싶다. 알탕 먹어, 알탕. 나도, 야. 국물이 필요한 명밖에 없는 거 국물이 필요하니까. 알탕에 가져갑니다. 네. 아. 자, 마지막. 마지막 형. 아, 네. 나중에. 마지막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이 마지막 문제는. 야식 하나 몰아주기 하지, 야식 몰아주기. 그렇죠. 아, 마지막 문제. 아니, 이거 마지막 이거. 아니, 이게 너무 뻔하니까 재밌어. 하겠어요? 아, 이거 너무 떨린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어? 그래. 그래야. 네. 그래. 이 뻔한 게임을 이거는 이번 진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못 하겠다고. 야, 해. 가자, 가. 가. 그냥 못 하겠다고. 말을 못 하겠어. 우리의 주제는 뭐니? 오늘은 최고의 낚시 랩왕을 뽑는 짠! 다시 쪼미! 그래 난 깔았어 여기 또 짜리! 오예! 자! 지금 문제! 아 이거 너무하다 객관식으로? 객관식으로 은광형 짤짤이 가사 따라하기 은광수 없게 아 설마 본인인데 본인이 틀릴 일 네 야시 그냥 할 수 있어요 짜이 깔았다 자리를 깔았으니까 이거지 오케이 아, 갈게요 잘생긴 팀 성공 자 은광이 형 나 알 것 같은데 여기 앉은 너에게 내 짤짤을 줘 땡! 더 잘생긴 투니엘 투니엘 형 정리하고 자 은광이 형처럼 은광이 형처럼 나 알아 더 짤! 그리 여기 내 짤짤! 아우 땡! 자 그러면 제가 힌트를 더 드릴게요
드릴게요. 힌트를. 아 이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지금 두 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 두 줄이나 돼? 쭈루룩으로 내세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 줄이야? 두 줄이. 자 위에 줄. 무릎. 어? 아! 밑에 줄. 앉은. 야 이리야 잠깐만. 아무튼 저 탈색이 형님. 형님. 일단 할게요. 아무것도 모르고. 형님 여기 깔았을 때 독자리. 셋. 그래 내 무릎 밑에 앉은 넌 나의 짝짜리. 자 탈색이 형님. 형 봐. 그래 여기 무릎 꿇은 너에게 내 짝짜리 족짜리. 아까랑 똑같아. 앉은 여기 여기까지 맞는 거야 형님? 나 모든 돗자리 앉은 너희 어! 네. 아, 내가 네. MC의 권한으로 그래. 우리 여섯 명이 전부 퀴즈를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여섯 명이도 어려울 것 같아. 대충 알 것 같은데 대충은 아는데 정확히 모르겠죠. 의논을 하자. 의논을 해서 빨리, 그래요. 내가 지금 20, 딱 30초 드릴게. 30초 너에게 내 짤짜리를 쪽짜리 내가 해볼게. 자 해볼게. 맞는데? 고! 돗자리! 어? 짜리? 그래 여기 무릎 꿇고 앉은 너에게 내 무릎 꿇은 뭐야? 이게 하는 거 아니야? 땡땡땡땡땡땡땡땡 그래 여기 무릎 꿇은 너에게 내 짤짜리를 줘. 짤짜리 땡! 아 뭐였지? 어? 자 갑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가는 게 더 신기해.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 갑니다. 도짝! 그래, 여기 무릎 꿇은 너에게 내 짤짜리를 줘! 짤! 짤짜리! 도짝이 앉은 너에게 내 짤짜리를 줘! 짤! 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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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은 너에게 내 짤짜리를 줘. 짜리 짤짜리 돗자리에 앉은 너에게 내 짤짜리를 줘. 여기 짤짜리 땡! 야! 아, 왜? 근데 뭐야 나 성공! 사진 성공! 됐어 끝났어. 그쵸? 여러분 참 오래 기다렸어 진짜로. 이거 어려워. 그래 여기 무릎 꿇은 너에게 내 짤짜리를 줘. 짜리 짤짜리 돗자리에 앉은 너에게 내 짤짜리를 줘! 정답! 그래 난 깔았어 여기 돗자리! 오 예! 오 예! 예! 그래 여기 무릎 꿇은 너에게 내 짤짜리를 줘! 짤짜리! 짤짜리! 돗자리에 앉은 너에게 내 짤짜리를 줘! 네 지금까지 BTOB의 방송 퀴즈였고요. 최후의 야식 먹기의 승자는 잘생긴 팀입니다. 여러분 야식 먹기 사줘요. 소감 어때요? 사실 뭐 이 야식들 모두 이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유정의 미를 거두려면 나눠 먹어야 하겠지만 승부는 승부이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혼자 저희끼리 그래요. 저희 셋이서 네. 상섭이 형 빼고요. 예? 왜요? 나 무슨 나 먹는 거 없나? 그러고 보니까 나 먹는 게 없네. 네 형은 먹는 게 치킨 없어요. 치킨 좀 가벼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셋이 야무지게 먹도록 네. 하고요. 자 우리 먹으면서 하는데 자 이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했던 더비트가 오늘이 마지막 회예요. 마지막에도 졌어. 아, 저도 아까 이렇게 대본 보고 이러다가 마지막 회라고 해가지고 아 이제 더비하고 아쉽고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뭐야 우리 엔딩 주파인? 네. 아 근데 깜짝 파티. 아 우리 창섭이 아 나한테 주는 거야? 혹시 이제 와 너무 소고해가지고 그래, 많았어. 돌아하지 마. 창섭이 저녁 왔네. 내 저녁에 이렇게 야 맛있겠다 근데 유정의 미를 굳을 수 있게 해주다니. 화이트 뉴욕. 네 아무튼 창섭이 형이 진짜 노력했어. 네 정말 제가 되지도 않는 MC의 실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 전에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그래.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형이 하고. 정말 알았어. So finally. But don't worry, cause there probably gonna be a lot of other behind the scenes stuff footage. So don't be too sad. Yeah. And thank you guys for watching. Even though it might not have been fun. And if it was fun, thank you for enjoying it. And thank you guys. 성장 어땠어요? 아, 예, 저는 더비트를 제가 더비트를 제가 중간에 몇 번 빠졌어요. 다른 개인 스케줄 때문에 더비트를 참여하지 못한 적도 많은데 되게 아쉬웠어요. 이게 B2B끼리 있을 때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더비트에 제가 참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청률도 확 폭락했다고 들었고 앞으로 저희가 프랜드스 같은 걸 많이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아마 더 그러니까 더 새로운 모습,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혁 의제 우리 민혁이요. 민혁이 예, 아, 저는 정말 이렇게 끝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쵸.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아, 네. 눈이 여기 딱 고정되어 있어요. 정말 너무 아쉽고, 아, 정말. 맛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아, 좋은 모습으로 건강을 찾아올 테니까요. 예,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한디야, 너 촬영이 때문에. 치킨 되게 따뜻하니까 주머니에 넣어. 맛있어. 주머니에, 일어나서 주머니에 넣어. 역시 이룬이 형밖에 없어. 역시 이룬이 형이. 주문하고 먹어. 야, 나도 주머니 있는데, 진짜. 그다음 고마웠다, 한디야. 왜요? 야, 한식이 어땠어요? 맛있다. 했잖아요, 맛있게. 그랬잖아요. 아, 그 우승 소감이고. 아, 그래요? 네, 엔딩 소감. 이게 말이야. 소감 이제 성재가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럼 왜요? 그동안 성재가 빠지면서 더비트를 찍어가지고 저희가 성재 못까지 고생을 했다는 게 참 억울할 뿐이고. 네. 그냥 성재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재를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재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뭐 아까. 네. 랩팀 랩 마음 닿게 아까 마지막 문제를 또 피날레로 장식해서 네, 이 제 랩팀의 랩막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 것 같고요. 아, 앞으로도 저희 B2B 열심히 할 테니까 재밌는 모습, 좋은 모습 기대해 주시면 네, 저희 항상 기대에 충족해 드리는 멋진 B2B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어서 얘기가 잘 안 나와. 네, 성재도 없으니까 그냥 다시 먹어. 고맙습니다. 나는 근데 동의하지 않았어. 고맙어. 네? 그럼 현식이 형이 동의를 안 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우리 팀 먹어야죠. 현식님 배가 고파요. 야, 우리 마지막 먹자. 다 같이 먹어요. 마지막 먹어요. 네,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엔 더 발전한 MG 참석을 제가 그럼 너 도와줄게. 그만해. 도와줄 수 있게. 마무리 인사할까요? 마무리 인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뭐 네, 유튜브였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해야 돼. 누구면 돼. 말. 나는 너무 널 사랑해. 아. 아. 잘 먹네. 빵 먹을래? 나의 죽빵. 아니 형 이거를 차고 있는데 형만 그렇게 편하게 있지 말라고. 아니 근데 진짜 친해요 우리. 아, 진짜로 진심으로 팬사인회 와가지고 청소비 오빠 왜 이렇게 싫어요? 얘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잖아. 내 친구도 그래요. 내 친구가 내 학교 친구가 앞에 나한테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야 나 유치원에 싫어 이러네. 왜? 왜 이렇게 너한테 못되게 굴어? 자기 막 버스에서 우리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보다가 눈물을 글렁했대. 버스에서 혼자서 막 글렁했어? 분해가지고 글렁했어? 내가 당하고 있는 게 너무 분해서 눈물이 글렁글렁
그런다고 되게 심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NC가 끝나면 근데 진짜 걱정한 친구들 진짜 팬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실 진짜로 조금은 싫은 게 있긴 한데 난 좀 많이 싫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팬사인 나와가지고 천도 오빠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내가 장난인 것 같아. 아니 진지하게 하시는 분 진지하게 묻는 사람도 있어. 진짜 싫어요. 근데 진짜 싫어요? 아, 저도 사실 참석 싫어요 이렇게. 누구야? 오늘 누구야? 오늘 나한테 고백이 있을 거야. 저 오늘 최성훈 씨가 최성훈 님 같죠? 사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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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랑해. 사랑장 고안 타볼 때 타볼 때 아베띵아이 바나나 바나나짱. 빠방 빠라바밤 빰빰빰 빠바밤. 현식이 형 너무 야, 이루나 열나는 거 같아. 앞뒤가 똑같은 줄. 형 사랑해. 안아줘. 안아줘. 한 번만 안아줘. 한 번만 웃어줘. 형은 심기 완벽해요. 이런 걸 흔히 농락당하고 있다고 하죠. 뽀뽀. 전직에. 뽀뽀. 지금 광내한테 농락당하고 있어. 농락이 아니라 진짜 진심이야 형. 아 눈에 물 들어갔어. 내가 이도적으로 윙크하는 게 아닌데. 시끄러. 야. 청소 형. 나 그 검은 그 악기 해주면 비슷하게. 닮았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열기요. 오늘은 성재랑 후니엘이랑 영화 시사회를 다녀왔습니다. 강인형이 시사회를 초대해서 다녀왔습니다. 영화는 고양이 장례식이라는 영화인데 강인형을 보러 갔다가 박세영님한테 안 하고 왔습니다. 강인형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 끝. 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게 틀어졌어. 아 이거는 50개 아름답는다. 악어가 늪을 지배한다. 늪을 지배하기 때문에 늪에 가지 말자. 크로코다일을 이루면 세상을 지배한다. 참새가 금방 끝난 거야. 전봇대를 지배한다. 선생님 전화 나랑 저 이거 해. 아 둘이 친해. 친한데 저 이거 되게 잘 통하는데.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어. 에이. 이벤트? 이펜가 뭐 친해져? 근데 우리 이펜 주력은 근데 눈이 화살이 있는데 저 그만 나 그래서 그냥
산에 후라이를 보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대.